일단은 영수증도 형 현실적으로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환자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은 이거 설명을 드리다가 살을 한번 빼시면 좋을 것 같았더니 나중에 다른 일로 한번 오셨는데 영수증 다 없어졌대요. 살을 빼셨대요. 네. 재산제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오래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재산제는 좋은 약품이 반복 설사가 대장병 오히려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했던 분들은 폐렴이라든지 이 위장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많은 병균들이 다 살균이 반드시 위장병 외에 다른 감염성 질환에 훨씬 취약해진다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저는 드시고 그다음에 필요시 간헐적으로 드시는 게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네, 약값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저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먹고 나서 바로 눕지 말자 거를 말씀해 드리기는 하는데 네. 또 그런 꿀팁 같은 건 좀 몇 가지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역류하기가 되게 어렵죠. 위산이 이렇게 역방향으로 흐르긴 어려운데 누우면 좌우로는 되게 잘 흐르죠. 그러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은 항상 잘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다가 또는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증상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전에 습관들이 되게 중요하죠. 언제 먹었는지 또 얼마나 어떤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또는 잘 때 어떤 생활 패턴이나 습관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심지어 외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 특수 제작한 침대들이 있어요. 머리 부분을 올리면 등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 전체를 올리거나 그것도 불편함 그것도 좀 뭐 가격이 비싸서 못 사겠으면 이 머리 쪽에는 뭐 벽돌을 한두 개 괸다든지 뭐 이렇게 기울어지게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럴 정도로 이 수면과 관계된 것들이 생각보다 좀 큽니다. 낮에는 잘 몰랐는데 아침에 새벽에 힘들다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간에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저녁 식사 또는 약제를 오히려 저녁에 드신다든지 약간 그런 패턴을 바꿔보는 거죠. 패턴을 바꿔. 예.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 역류성 식도염을 완전히 아웃 시킨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서 아웃이 됐는지 왜냐하면 이 증상을 좀 잠재우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원인을 일단은 역류성 식도염 많은 분들 지금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많이 괴로워서 또 이걸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복합적인 질환이에요. 체질적인 거, 음식, 생활 습관, 또 최근 나에게 벌어졌던 많은 스트레스나 이벤트들 이런 게 다 복합적이어서 깨끗하게 낫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은데 이제 깨끗하게 나았던 분들을 보면 정말 꾸준하게 잘 지켰던 분들이 많습니다. 약뿐만 아니라 좀 내가 생활 패턴을 내가 정말 하겠다. 제가 제 환자분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아주 뚱뚱한 분도 아니셨는데 좀 약간 체격이 있는 분이시고 그러신 분인데 자기가 살을 빼겠다고 영상 때 뭐가 나쁜 거야 해서 뭐 이렇게 이거 설명을 드리다가 살 찌는 것도 되게 안 좋다. 왜냐하면 살이 찌면 이제 복압이 높아지잖아요. 쭈쭈가 짜듯이 쭉 짜면 쭉 올라오듯이 복압이 그 높아지는 상황들 뭐 꽉 끼는 옷을 입지 마세요. 뭐 벨트를 너무 조이지 마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살이 빠지면 좋아질 수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 설명드리면서 살을 한번 빼시면 좋을 것 같았더니 자기는 고지혈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게 자기는 제일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빼겠다고 한번 해보시더라고요. 빼는 거 좋은 일이시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다른 일로 한번 오셨는데 영수증 때문에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을 8kg를 빼셨대요. 원래도 별로 찐 것 같지 않은 분이셨는데 8kg를 빼니까 자기는 지금 몸도 너무 가볍고 영수증도 전혀 없어서 정말 일상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자기가 뭔가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 시간이 얼마 걸리든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정말 좋아지는 분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일단 좋은 음식을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좋은 지적이세요. 그거를 좀 잡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원장님은 일단 가공된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은 비추하실 테고 이제 술이나 커피 이런 거 줄여라 하실 테고 그냥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드시라 이렇게 안내를 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죽이나 미음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떤 게 제일 그 위친화적이에요? 위친화적? 우리가 생각하는 양배추 뭐 이런 거 브로콜리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먹는 주식에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환자분들이 과장님 저는 이걸 먹으면 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먹었더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설명을 많이 드리세요. 뭐 이런 것도 좋다는 것도 있고요. 이런 거 나쁘다는 거 되게 유명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셔서 악화시키는 음식을 잘 기억을 하셨다. 그걸 많이 피해보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나는 커피를 하루에
죽어도 세 잔을 드셔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식도염 있어도? 있어도. 나는 커피를 안 마시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나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아 커피는 해야겠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커피를 줄여봤는데 별 호전이 없어서 더 마셔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음식과 나쁘다는 음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조금 찾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피하는 게 제일 1차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먹으면 정말 편한 음식이 있고 아까 미음이랑 죽 얘기하셨고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실 정도로 괴로울 때는 좀 해본 적이 많으세요. 나 죽도 먹어.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죽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죽 먹었어요. 뭐 미음 먹었는데 계속 아파요.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보셨는데 일반적으로 죽이나 미음들은 아무래도 음식을 어느 정도 연화를 시키고 마치 우리가 입에서 많이 씹은 것처럼 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위장장애에는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소프트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먹다 보면 근데 환자분들이 정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힘이 없을 상황까지 돼서 드시지는 마세요, 정말로.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이게 좋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한다. 거꾸로 속이 안 좋으니까 꼭 나는 죽을 먹어야 돼. 이런 어떤 굉장히 강박적인 그런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네. 이런 음식 드세요. 또 이렇게 해야 나아요. 이런 네. 거를 안내해 드리려고 이제 여쭤본 거였는데 네. 나에게 맞는 음식 이런 있어요. 걸 찾아가야 예. 되는. 찾아가야 돼요. 예, 예. 재산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 재산제 같은 경우는 일단 위산 계속 나오는 게 이제 그 위점막이나 뭐 이런데 좀 속쓰림을 유발을 하는 거를 이제 막는 거니까 네. 진짜 정말 오래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산제는 좋은 약입니다. 좋은 약이긴 한데 재산제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위산이 나왔을 때 위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알칼리를 넣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몸에 필요한 그런 성분이죠. 음식을 영화시키고요. 그게 강산이기 때문에 음식에 묻어 들어온 또는 다른 루트로 들어온 위장관에 들어온 그런 병균들도 살균을 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거꾸로 그것들을 너무 낮추게 되거나 너무 중화시키게 되면 위장장애를 일으켜서 또 약에 성분 때문에 변비나 설사 같은 위장병을 오히려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했던 분들은 오히려 폐렴이라든지 이 위장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많은 병균들이 다 살균이 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위장병 외에 다른 감염성 질환에도 훨씬 취약해진다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재산제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 정말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좋지 않은 약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근원적인 치료는 특히 영성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과략근을 좀 더 이렇게 기능적으로 좋아지게 만드는 약들이 향후에 나온다면 이제 그런 약들이 정말 우선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면 지금은 이제 위산 억제제들이 지금은 이제 주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약제들을 또 너무 길지 않게 정말 필요한 기간 안에 사용하도록 하는 게 또 의사와 또 환자 간에 또 만들어가야 되는 또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약을 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좀 띄엄띄엄 복용해도 상관없겠죠? 예. 여러 연구를 통해서 꾸준히 먹은 그룹과 한번 간헐적으로 네. 내가 증상 있을 때 먹었던 그룹들을 연구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를 보면 처음에는 확실히 꾸준히 먹었던 그룹들이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데 6개월쯤 갔더니 이 두 개가 거의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조금 꾸준히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까지요? 영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아예 정해놨어요. 8주. 그래서 우리 보험 기준도 8주. 보면은 8주까지는 쓸 수 있는 약들이 따로 있고 그런 것처럼 8주로 돼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네. 8주 정도까지는 보통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이후에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부터 뭐 간헐적으로 사용하실지 그냥 꾸준히 나는 나을 때까지 먹 이런 것들 다 그 사람 하나한테 필요한 전략은 다 다르게 잡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8주 드시고 그 다음에 필요시 간헐적으로 드시는 사실 게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네, 약값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답이 따따따따딱 있을 줄 알고 이제 막 언제 나오지 이랬는데 예,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또 차이도 있고 맞아요. 지금 가이드라인은 지금 알려주셔서 조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이거 하면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제목을 써야지 막 되게 많이들 이렇게 관심도 가지시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약간 그런 것들은 과장된 부분도 많고 여기 나와서 우리 민 약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지식을 또
현실 세계에서 리얼 월드라고 하죠. 리얼 월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음식 좋아요. 뭐 이 성분 꼭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좋겠는데 사실은 굉장히 개인 차이가 심하고 네. 또 그러다 보면 그걸 맹신하다 보면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또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거나 나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우리가 많이 알아보고 또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시고 또 우리 약사님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이제 고객분들 중에 이제 관절염이 심하셔서 네. 이제 이 통증, 또 네. 염증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NSAID계 약물을 네. 많이 드시는데 네. 그렇죠. 이게 또 위장이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PPI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네. 묶어서 이제 드시는데 섞여 있는 제재도 많이 있죠. 네. 예. 근데 이거를 장복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살짝 이게 궁금했는데 네.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저는 해결됐어요. 개인적으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편에는요,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이 음식이 좋냐, 이 음식이 좋냐. 막 이러면서 막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바로 찍을 겁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